다행이네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케이블이 부게졌으면. 그러니까 먹통이 되고 나서 저것도 뜯었고 다시 달았고 이쪽에서는 나한테 후레쉬 하나만 줘볼래? 찐득이 아니고요. 여기 뭐 케이블 빠진 것도 있는데 원래 여기서 띄신 거 트렁크에 다 있다고요? 네. 예. 장착하려던 거겠죠? 네. 지금 요게 이제 승전기하고. 아니 아니 뭐 세탑이 하나 들어있진 않았으려나? 여기 세탑이 들어있잖아 지금. 이걸 다시려고 했고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도 지금 안 나와요? LVDS를 얘는 모니터 뒤로 들어갔어야 됐을 텐데. 예. 그거는 그 차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. 얘도 LVDS 있어요. 뭐. 거기도 있어? 있어요. 오케이. 세탑이 있다니까요? 세탑이 이쪽에다 있다니까요? 사실 이거는 안 쓰는 거 같고. 근데 왜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안 켜질까? 자 여러분 딱 핸들 보면 우리 GTI 너 이 차의 별명을 알아 만태가? 아우토반의 하이에나요. 원래 막 포르쉐 이런 거만 달리던 아우토반에서 GTI가 서민들의 포르쉐라고 불렸어. 키 오네가. 응. 간단한 문제겠는데. 얘 휴지가 어디 있는지 봐야지. 여러분 그 이제 골프 GTI인데 차주분이 저거를 카플레이를 다시다가 뭐가 잘못돼서 전원이 안 나온다고 오셨는데 야 양쪽 벽 봐봐 여기 있거나 저쪽 벽에 있거나 이게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걸 왜 지금 카메라를 켰냐면 직접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장님 차에 키온이 된 상태에서 키가 저기 화면 계기판 켜져 있는데 케이블 빼딱 꽂은 거 있어요. 그랬던 기억이 있으세요? 그죠? 휴지 어느 게 터졌어? 아휴 어느 게 터진지는 모르죠. 설마설 봐야지. 그러네 나갔네 이거. 간단한 거지. 휴지가 나왔어요 휴지가. 딱 탄 거 보이시죠? 타고 가운데 끊었죠. 그러면은 자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저거를 다시 다실 거죠? 휴지를 갈고 이거를 우리가 달아봐야겠다. 지금 키 꺼도 되지 일단 그럼. 그럼 저거 내비는 그럼 탈거를 할 거예요? 세탑? 떼어야겠지. 세탑이 두 개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얘네. 야 그럼 저걸 어디다 정리를 해야 할까? 이제 우리는 그게 저기 난감해지네. 그럼 세탑을 떼어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. 그렇겠지? 그럼 일단 이건 잠깐 빼놔도 되잖아. 그 2차 버전에 맞게 사시긴 한 거죠? 아 그래요? 문제는 얘 후방 카메라가 걱정이네. 후방 카메라가 순정이 여기 원래 후방 카메라 없는 차예요. 얘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세탑박스 달면서 해주는 거잖아요. 그걸 찾아서 저기다 넣어줘야 되는데. 얘 후방 카메라 입력 기능 있죠? 그 잭 봐봐. 있겠죠? 노란 거. 지금 나 그게 아니고 지금 LVDS에서 하나뿐 안 보이나 해가지고 아 이렇게 들어가구나. LVDS 쪽에서 Y자일 수도 있어. 얘가 바깥이야. 이거 먼저 나와야 돼. 이거 아반떼처럼 여기를 이거 빼보신 적 있어요? 그쵸. 누가 뺐던 흔적은 있어요. 차 새 차로 사신 거 아니죠? 그렇네요. 피스 뺀 거는 다 어디다 놓으셨어요? 나사. 뭐 여기 다 빠져 있어가지고. 그래도 용감한 도전을 하셨는데 아, 한 달밖에 안 됐어요? 요즘 GTI 가격 얼마 하던가요? 네, 1700. 오 나쁘지 않네. 그렇게 나올 줄 아니까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. 들래. 아 가져가야지. 아 아니 거기에 넣으면 내가 나중에 조립하기 힘들지. 뒤에다 놓을게. 가보자. 그 옆에 댐퍼 빼. 현대 것처럼. 아니 그 댐퍼 빼면 뚜껑 빠져. 저는 이번 8세대 GTI도 땡기던데 드디어 GTI에 헤드업이 들어가서. 여기는 그렇다 치겠는데 헤드업 들어간다.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뭐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설치를 아예 다 해드려 볼게요. 뭐 원인이야 뭐 간단하게 표준데 그 아까 차주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대로 여러분 그 전원 들어와 있는데 차 전원 온 데 있는데 저거 하지 마십시오. 이게 내가 큰 주의점이 하나 있네. 이걸 차주분이 아마 알고도 당했을 것 같아. 수입차들 이런 차 많거든요. 이게 여러분 그 수입차가 우리가 키 끄고 이렇게 문 열면 전원이 틱 나가는 것 같잖아요.
안 그런 차들이 많아요. 그래놓고 30분 동안 딜레이드, 그러니까 딜레이드 전원이 남아있는 차들이 많거든요. 근데 수입차, 뭐 국산차도 르노가 그렇습니다. 문 열고 시동 끄고 계기판 꺼졌어도 뭐 5분, 10분 혹은 길게는 30분까지 가는 차도 있어요. 딜레이드 전원 남아있는데 뭐 뺐다 꽂으면 이렇게 표시가 터질 수 있습니다. 알아도 당하는 거예요. 뭐 저기 달려있나? 카메라는 싸져요. 저기, 아 내비 세탁? 저기 오디오가 들어올 때. 아, 저게 순정 오디오가 아니야. 저렇게 똑같이 생긴 사제 오디오로 바꾸는 거야. 한테가 내비 저 안에 들어있어. 예. 폭스바겐 그 순정형 올인원이 저렇게 나와. 사제랑 사제도 순정이랑 똑같이 나와.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방식의 올인원이 많이 나왔지. 폭스바겐. 저 메인은 어차피 선이 기니까 밑으로 끄집어내든지 해야겠다. 밑에 쪽이, 아 밑에 쪽도 생길 때가 좀 많은데. 그렇지.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그쵸. 아 이게 딱 그 나이 때 많이들 사시는 연장들. 새차 바구니. 오 여러분 이제 30대 초중반까지는 이렇게 새차 바구니와 자동차 용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40대인 제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쓰레기장입니다. 이제 다 귀찮아졌거든. 이게 마이크로선이 따로 없나 보네. 다행이네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케이블이 부게졌으면 저 안에 통배선이 몇백만원 저 잘못 밀어넣다 진짜 우직근하면 몇백만원 깨지는 거고 선생님은 다행히 퓨즈만 터져서 별거 없다. 다행이죠. 천만다행이죠. 이게 만테가 아우토반 1차선이 속도 무제한이잖아. 원래는 그 독일에서 옛날에는 그 거기는 이제 그 부자들의 영역이었어요. 1차선은 이 GTI라는 게 나오고 나서 그 1차선을 서민들도 들어가가지고 비켜! 느리게 할 건 비켜! 이게 가능해진 거죠. 아까는 감는 척 하더니 진짜 감는 척만 했네 지금? 아니 감으려다 갑자기 뭐 말 아니라고. 응? 감는 척만 했네 진짜? 아까 감는 줄 알고 했는데 안 감겨 있네? 형 알기를 진짜 너 이거 씨 지금 여기 봐봐. 여기 내가 아까 전에 내가 형 그거 스펀지까지 드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딴 얘기 하다가 그렇게 됐다 감지도 않고 이 말이야. 참 나온 진짜 말만 이렇게 얘기 하긴 형 담당이니까. 너 인마 형이 인마 텔레마케터 하라고 인마. 너 뭐라 그랬어? 너 뭐라 그랬어 인마? 이리 와봐. 야 갑자기 너한테 불똥 튀었다. 응. 너 큰일 났다 야. 세탑을 이거 아래로 확 제껴서 이쪽 내리... 이쪽에 좀 조상을 하고 위에는 그냥 조립을 하려고. 아니면 세탑을 저거 카플레이 박스를 글로 박스 안에 두는 건 어때? 저기 막 USB 포트도 있고. 안 돼. 열고 닫고 하면 자꾸 덜거릴라나? 배선 씹힐까봐. 아 배선 씹히는 그럴 수 있다.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 배선이 그럴 수 끊어질 있어, 수가 그럴 있으니까 수 있어.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저 안쪽에 넣지. 오 이거 캐야. 예? 오토바이에? 네가 다 이해. 오토바이에 불박을 어떻게 다나 방수 불박이 없는데. 아 갖고 왔어. 아 갖고 왔어? 당근하고 왔어. 당근해 왔어? 너 엘브디에서 안 하고 그냥 집어넣지. 아저씨 뭐가요? 뭐? 들어가나 확인한 거예요. 와, 야, 뭔 소리예요 형. 잠깐 잘 들어가나 확인한 거예요. 아우, 야 그 걔가 이런 거 까먹을 것 같아요? 어 영상에 증거 다 남아있지. 지금 까먹은 증거가 누가 봐도 명백한데 안 그래요? 야, 노코멘트는 긍정이요. 무언의 긍정이라는 말 알아? 너 누가 봐도 까먹었는데 이 자식아. 제가 이런 거 까먹겠어요. 왜 그래요. 야 너랑 24시간 같이 지내는 내가 너의 까막병에 대해 제일 잘 알아. 이거 뭐 전날 3시간 전에 얘기한 거 기억 못하거든요. 이게 여러분이 폭스바겐 골프의 특징을 내가 하나 카메라 잡은 게 설명드리자면 요게 GTI까지는 바늘이 빨간색이거든요. 요 바늘이 파란색이면 R. 우와 중국어다. 한국어로 바꿔줘요. 설정. 진짜 나 중국어네? 언어. 야 임마 언어 정도의 글자는 형이 읽지. 한국어 없어요. 그냥 흔들리지. 후방 카메라 선을 저렇게 돼 있으니까 다시 RCA로 개조를 해갖고 여기다 꽂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? 커넥터가 다르니까. 커넥터 부활을 해야죠. 커넥터가 이게 기존에 잘라서. 자 이제 여러분 조립 다 하고 좀 한번 봅시다. 자 저기 카메라 선 개조 다 했으니까 이제 한번 켜보죠. 나와 저게 켜져야 나오고 저게 부팅 끝나야 나오니까 이제 뿅
그렇지. 됐어. 오, 그래도 또 감지까지 같이 해줘. 자, 여러분 카플레이도 잘 생성이 됐죠. 예. 카플레이도 잘 생성이 됐고 설정 똑같이. 자, 요렇게 카플레이 모듈을 장착을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차주분이 이거 하시다가 그게 다시 안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셔갖고 일단 오셨어요. 근데 오시기는 잘 오신 거예요. 저거 퓨즈가 어딘지 모르고 한참 찾으면 시간만 아깝잖아요. 예,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여러분 항상 그 DIY 하실 때는 차량의 그 전원 개념을 항상 반드시 좀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. 지금도 사실은 마무리 점검을 해도 원인이 같이 나오는데 전원이 다 끊어지지 않은 차에서 메인 케이블을 뺐다 꽂으니까 서지가 나서 퓨즈가 탁 끊어졌다. 근데 그게 퓨즈가 끊어졌는지 짐작을 못하면 또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순서를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. 딱 전원이 안 들어와. 그러면 전원 케이블부터 찍어보고 케이블에서 전원이 안 나와. 그러면 퓨즈부터 보고. 그걸 반드시 기억하세요. 자,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멋지고 행복하시고요. 골프 GTI였습니다. GTI는 항상 예뻐요. 갖고 싶기도 하고 나도. 8세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GTI가 나 맘에 들더라고. 헤드업도 있고.